오늘 이 나물 갖고 두 가지 요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요리는 눈 대승막 오징어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리가 나올지 궁금해요. 소금 약간 넣어주고 여기 줄기가 조금 아무래도 입쪽보다는 단단해서 줄기를 넣고 잠시만 둘게요. 줄기 쪽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면은 입 넣어서 데쳐서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지면은 다 데쳐진 거예요. 더 이상 물러지지 않도록 얼른 찬물에 헹궈주도록 할게요. 눈 계승마를 먹기 편하게 썰어볼게요. 3등분 정도만 하면 아주 먹기 편한 사이즈로 썰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생선 코너에서 갑오징어 사시면 여기 갑을 이렇게 빼주잖아요. 모양을 좀 내볼게요. 자, 이렇게 칼집을 좀 줘서 얇아가지고 굳이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갑오징어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몸통 손질했고요. 다리 가닥가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통통해서 씹는 식감이 또 있죠. 갑오징어를 살짝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볶듯이 데쳐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오징어가 다 데쳤습니다. 네, 한번 건져보도록 할게요. 네,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춧가루 넣어주도록 할게요. 고추장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설탕은 약간만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고요. 새콤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식초 이렇게 넣어주고 깨소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는데 깨소금 넣지만 통들깨를 좀 넣어주면 이게 톡톡 씹히는 식감이 또 재밌거든요. 자, 이제 눈 계승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오징어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에 조물조물 버무리면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나물하고 오징어만 넣어서 뚝딱딱 눈 계승만 오징어 무침이 완성이 되죠. 와. 네, 이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번에 만들 요리는 기사식당표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어머님이랑 채취한 그 나물과 함께 좀 더 맛과 영양을 높여서 쌈으로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요, 불고기감으로 사오시는데 자, 먹기 편한 사이즈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맛술을 이렇게 넣어주고 요 다래잼을 이렇게 넣어서 밑간을 조물조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래잼 없으시다고요? 설탕이나 물엿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만 두면 됩니다. 자, 단맛을 약간 넣어주면 연육작용을 하게 되고 잡내까지 없애주니까 너무 맛있겠죠. 자, 우선 양념장 칼칼하게, 그쵸? 고춧가루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고추장을요, 한 5스푼 정도, 밥수저 기준입니다. 마늘 넣어주시고요. 생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돼지고기에 잡내를 좀 없앨 수가 있어요. 간장 여기다가 맛술. 네. 아까 연육작용 했지만 그래도 양념장에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윤기나라고 물엿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추 넣어주면 끝! 네, 양념장 별거 없죠. 네, 집에서 드시던 그 양념장입니다. 제육볶음 드실 때 맛있어서 정말 좋은데 약간 그 기름진 게 약간 걸리셨던 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기름을 약간 두를게요. 약간만요. 아니, 돼지고기 먹을 때 기름 많은데 지금 기름을 더 넣냐고요?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이랑 만나면 동물성 기름을 쫙쫙 빼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리 좋죠? 네, 일단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돼지고기 볶았더니 이렇게 기름이 나왔어요. 진짜네요. 이 기름을요 빼고 먹자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기는 다 안 익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오, 이거 있어요. 내 몸에 이만큼 더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드시면 참 좋고요. 지금부터는 눈 깜빡할 사이에 됩니다. 네,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고기 넣어주세요. 고기 넣어주시고요. 양파, 대파, 청고추, 양념장까지 다 넣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2개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벼 먹어도 맛있고 쌈 싸 먹어도 맛있는 제육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색깔도 너무 예뻐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말 그대로 무한 흡입.